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지금 생각하고 영상을 만드니까 네, 사진을 행사 사진 찍어주고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사진 원하는 거 다 찍어주고 하는 거 그걸 팔고 싶네요. 사진 촬영해 주는 거. 네, 사진 촬영하고 가르치기도 쓰고 있고. 사진학을 하셨나요? 네? 사진학을 하셨나요? 학까지는 아니고. 저는 사진학 강의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웨딩 포토, 메인 포토. 네. 이 시절에. 굉장히 네. 오래된 시절에. 아. 베이비 전문 포토 스튜디오가 프랜차이즈 있고, 내대문 신성원이라는 분이 신사동부터 원 스튜디오라는 걸 시작했고, 그 주변에 애경회사, 그 다음에 조명회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포토플렉스라는 브랜드가 대표되거든요. 네. 이렇게 전문가시죠? 반사판. 네. 제스컵. 제스컵. 제스컵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스컵입니다. 우산으로 전화했죠. 네. 모델을 한번 때려서 했죠. 그거를 박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포토플렉스를 사실은 한국에서 등록이 안 돼서 미국에서 사진학을 하셨으면 아주 좋죠. 왜? 저분처럼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니까. 학사기는 아니고 작가로 그러니까 활동하고 있고. 그럼 이제 작가로 활동했으면 작가를 어디에 등록돼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저는 4차 산업 그 컨텐츠에 대한 체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선발업체가 몇 군데 있긴 한데요. 네. 몇 군데 주 대상은 이제 학생들이겠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교육 내용이라든지 그 질이 시간도 굉장히 좀 타국과하고 많이 비교가 되고요. 그것도 체험할 만한 어떤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D 프린팅이나 또는 뭐 드론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그 체험하는 그 학습장이 운영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뭐 언택트 그 시대니까 영상으로 올려서 그런 컨텐츠를 판매한다든가. 좋네요. 네, 좋은데 요즘 보재 학교 아시죠? 네. 보재. 네.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알게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 3개 강의를 하거든요. 상업과학들을 도제 학교라고 그래요.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요. 그 도제 학교는 아예 학생을 그 기업에 맞게끔 성장시키는 거고 그 기업에 가서 바로 취업이 돼요. 그래서 도제 학교 운영하는 학교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폴리텍 대학은 어떤 대학이죠? 예. 아예 기능만 가르치는 대학이 폴리텍 대학이에요. 근데 사실 일반 대학보다 더 인기가 좋아요. 바로 취업되고 기능을 다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SI 쪽으로는 별로 없어요. 폴리텍 대학도 물론 전자공학 쪽이나 이런 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로 4차 산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IT 구축 사업 이런 쪽은 좀 약해요. 왜냐면 그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원로 교수님들이 나와서 폴리텍을 가는데 거기 뭐 자동차 기계 보일러 이런 것들 냉동 기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한데 실질 SI 쪽은 약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경험을 영상화한다든지 또는 학교에 파견을 하게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시면 뭐 충분히 지금은 이제 그 교사 그 사이트 있죠. 학교 사이트 그 뭐죠? 교원 사이트인가요? 거기에 가서 방과후 스쿨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강사진도 한 군데 풀로 돼 있고 네, 그런 데다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쇼핑몰로 만들 수도 가능하십니다. 네, 저는 그 영상 지도를 타고 싶습니다. 네? 영상 지도. 아, 지도. 그 구글 어서 들어가면은 그 전 세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해상도 아주 좋은 그 미선 영상을 제공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제 해외 여행도 못하는 그런 환경이고 또 심지어 이제 구글러스 들어가면은 그 북한 지역의 영상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북에서 내려온 이제 신양민들이 고향을 가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피지컬하게는 이제 북한을 방문 못하니까 제가 구글로 써서 영상을 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지. 왜냐하면 그 지도 매핑을 파는 거거든요. 그 현장 사진을 팔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면 정말 방대한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를 찍어야 되니까, 그죠? 맞죠? 네, 근데 그 구글 어셋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 무상으로. 근데 그걸 어떻게 팔아요? 무상인데. 네? 그건 안 되는 거죠. 무상으로 제공 받는 건 공익적이거든요.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이 네. 자기가 구글이라는 단어 속에 그걸 다 촬영해, 전 세계를 촬영했잖아요. 그것을 공익적으로 개방을 해놓고 구글이라는 회사를 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공짜로 받아서 유료화 시킨다. 그건 되질 않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것을 상품화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해요. 위성이 있어야 되거든. 아니면 위성을 빌려서 찍어서 내가 DB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키워드에 의해 찾아갈 수 있게 만들고 이러려면 지금 네비 수준 이상인 것이 필요해요.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다음 지도 다 있잖아요. 예. 그런 지도를 만들려면 실제 구글 지도 같은 경우는 그 사람까지 보이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없는 것도 찾아내는 경우도 있죠. 예. 하늘에서 바라보고 찍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각은 좋은데 예. 그것을 좀 아이템화 시킬 수는 어렵겠다. 다른 걸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럼 오늘 급하게 생각하는 내용인데 지금 계속 이제 그 노인 인구가 증가를 응? 하는 그 노인 인구.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이제 시장성이 풍부한 걸 봐서 조금 이제 그 실무 용품을 파는 건 어떤지요? 네. 그건 가능합니다. 네. 그 이제 시장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벌써 아마 그 레드오션이긴 하겠지만은 일단 아이템 종류도 많고 일단 계속 이제 노인 인구 증가를 하다 보니까 실버 용품의 시장성은 풍부한 걸로 보고 네. 뭐 하시면 됩니다. 왜? 전화기도 실버 전화기 있거든요. 번호판이 이만합니다. 예, 큰 거예요. 예. 그렇듯이 잘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셔야 돼요. 뭔가 하나 찾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버 용품 판매 쪽. 그 다음 주에 황동철 씨가 와서 강의할 때 이제 네이버 스토어를 열 이걸 이제 여러분들 열고 같이 하거든요. 그때 내 상품을 여기 넣어야 돼요. 응?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한 명씩 하는 거예요. 오늘 오프라인에 안 오신 분들은 이제 온라인에 이걸 강의 올려주시면 그거 보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 중심으로 갈 거니까. 네. 자, 그다음 우리 이사님. 저는 지난 시간에 빠져서 지금 여기서 말씀 듣고 생각하는 건데 저는 한국어를 팔고 싶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소련의 사하공화국이라는 데는 굉장히 넓은데 거기가 이제 한국에 거의 미쳐 있고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데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미쳐 있고 그런 데를 가보면 아, 이 한국어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또 전파하는 국가적인 목적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도 상당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이걸 어떻게 플랫폼을 잘 만들면 지금 말하는 워크나우 같은 이걸 이용 활용을 해서 고급 인력들이 많이 남아 돌아간 우리나라에는 그걸 어떻게 잘 연결시키면 이런 판매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즉흥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좋네요. 그 한때 지금 시원스쿨 아시죠? 네. 그 시원이가 제 직원이었거든요. 서초동 사무실에서 직원이었는데 그 친구는 시민권이 미국인이에요 원래.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원어민 교육을 제가 시키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회사에 이런 회의실이 있어요. 이게 회의할 때만 쓰고 놀아요. 저녁 때 퇴근하면 다 놀아요. 그래서 12군데를 계약을 했어. 야간에 쓸 수 있게 해줘라. 그럼 내가 비용을 줄게. 그렇게 해놓고 원어민 한 명에 한국인 다섯 명씩 해서 거기 영어 교육을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MBC 아하인 것입니다. 신촌에 가면 아이인것이 하고 있어요. 그건 좀 있죠. 그렇게 시작을 할 때 시원이가 바로 이제 그 원어민 교육을 담당했던 애예요. 그래서 이제 시원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히트를 쳤는데 지금은 제가 전화를 안 받아. 당연히 안 받지. 당연히 아니지. 아,
아니 원래 사람이요 그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 높아지면 그렇게 안 받더라고요. 바빠서 그래서 바빠서 그렇죠. 바빠서 그렇죠. 도저히 스케줄을 못 내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 친구하고 진행했던 게 어떤 거냐면요. 캐나다에 있는 대학에 있는 학생 중에 장애인들을 모았어요. 캐나다 대학에 있는 장애인들을 모아서 한국의 학생과 1대1 화상통화 교육을 했었어요. 그 시원이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럴 때 그때 뭐 특별하게 어플이 개발되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때 시대 환경은 그냥 전화로 통화, 언어를 익히는 통화를. 근데 캐나다한테 설명할, 캐나다 대학에다 설명할 때는 뭐냐면 장애우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잘 응했죠. 장애우들은 전화는 할 수 있잖아요. 영상 걷거나 이러지 못했지만 그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장애우이기 때문에 위감, 적가에. 그래서 그걸 진행했던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어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어플만 만들어, 그 플랫폼만 잘 작업하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문화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어만 팔아도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문화를 팔아야 되니까 잘 요즘 영상 기술도 좋고 SI 기술 굉장히 좋으니까 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저는 맛있는 과일을 팔 겁니다. 아, 네. 물질이 하나 딱 나왔네요. 될것 다 서비스가 있는데 물질이 하나 나왔네요. 어떤 과일이요? 카사바나나라는 과일인데요. 아직 많이 생산이 안 돼서 올해 이제 제가 심어가지고 그거를 생산하면서 판매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지금 국내에 처음 생산하시나요? 처음은 아닙니다. 네. 좀 소규모로들 하고 있어요. 소비자 인지도.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브라질리 원산인데요. 단연생인데. 우리는 얼어 죽으니까 1년생이 되는 건데요. 일단 맛이 있으니까 그리고 향기가 좋고 그다음에 항산화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다 들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설명만 좀 잘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일단 1차 농산물이죠. 네. 지금 물건을 파실 분은 이분하고 이분 두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은 이제 경험 중에 괜찮은 아이템들을 모아서 판매하시고 싶은 거고 그리고 스토리도 나오지. 이분은 직접 장목을 하시니까 내가 생산한 1차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다 서비스. 그렇죠? 저 뒤에 분도 그렇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발표해 주신 아이템 중에 가장 우수한 아이템은 말법. 저 아이템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정준호 감독님 뭘 팔고 싶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요? 네. 온라인 뭐를 만들었으면 뭘 한번 팔고 싶은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를 홍보 마케팅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영화 만드는 것. 영화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영화를 판매할 수 있게 그런 교육과 그런 역과 만들어주는 코칭을 코칭하고 실제적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게 그분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허브 역할? 이쪽은 좀 어려운 쪽 이분들이 이야기하기엔 좀 어려운 쪽인데 어쨌든 맨날 이쪽도 서비스네요.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네요. 뭘 파시고 싶으세요? 그럼 이쪽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수님 뭘 파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사례를 하나 할게요. 전 되게 많은 것들을 팔았거든요. 사례를 했는데 그때가 2011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온라인에다가 저를 팔았어요. 1900년생. 그러니까 생일이 뭐냐면 제조일자. 저는 인물이잖아요. 저를 상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제조일자 1950년 개설일자 며칠 생산일자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 밤 11시까지는 사용하시고 원위치 돌려놔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 가정이 있으니까 밤 10시까지는 내 이걸 사용하시고 어린이집에 갔다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하루에 3번 넣으세요. 먹어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24가지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금액은 5억 이렇게 써놨어요. 팔렸어요? 팔렸습니다. 경매에. 팔렸어요? 네. 얼마에 팔렸어요? 나도 팔고 싶은데. 1억에 팔렸어요. 1억에? 네. 그래서 이제 사신 분한테 제가 물건이 가야 되잖아요. 배달이 가야 되잖아요. 저를 싣고 우리 직원님들. 한 50대 되신 여성분인데 1억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 현금 통장에 넣어서 갖고 와오셔야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흠집이 좀 나 있다. 그러니까 전체 상품 중에 하단수하고 이렇게 스크래치가 좀 나 있다. 근데 그거는 사용에 별 문제 하나도 없다. 기능도 뛰어나다. 가끔은 걔가 말, 그 기계가 말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인 줄 알고 그분도 약간의 초크를 넣어서 1억에 낙찰이 받고 있어요. 만났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저를 그냥 팔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아직 에피소드로 끝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는 거. 다시 말하면 어떻게 팔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응? 어떻게 파느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하면 다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어떤 물건을 팔지를 선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단초적인 라이센스를 가진 것들, 그 다음에 자격에 관련된 사항 이런 것들을 전부 준비되지 않으면 함부로 선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쉽게 쇼핑몰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놓고 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시고요. 여러분도 정확하게 백데이터를 가진 상품 그리고 내가 이렇게 1차 생산을 하시는 이런 자신감을 갖고 베이스를 받쳐줄 수 있는 상품을 선정해서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쇼핑몰을 한번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주소로 일단 지금은 사업자 등록 없이 만드는 쇼핑몰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어도 됩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씩 해보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면 내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 간이 사업자로 내면 돼요. 간이 사업자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기 집 주소로 그냥 간이 사업자로 내면 돼요. 그 다음에 쇼핑몰 사업자 등록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모든 대행을 다 해주게 됩니다. 결제되면 물건 보내면 나한테 돈이 오는 거죠. 통장 등록까지 다 하고 요 과정까지 만들어줍니다. 2주 동안. 그래서 2주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에 한국철시 가서 3일부터 17일, 3일 17일 이틀 동안은 요 속에다가 내 몸을 하나 딱 만드는 거 그거 할 겁니다. 항상 수업 시간이 1시간만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정쩡해요. 2시간을 하면 좀 매듭을 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1시간만 하니까 오늘처럼 어정쩡하게 끝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난 시간에도 영상 하나 보다 말았잖아요. 그 영상 가지고 QR샵이라든지 무점포샵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의 점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 좀 해주시고 뭐 필요하면 보충서 앞으로 더 할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이버 스토어에 보면 이제 판매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수위가 잘 모르지만 뒤로 밀려 있으면 검색하는 분들이 뒷번호까지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팔려서 앞번호 나오게 그럼 해야 되는 건데 많이 팔려서가 아니고 검색, 댓글, 소비자 의견, 네. 그다음에 키워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여튼 그게 합당해서 이제 우선순위로 앞쪽에 네, 그걸 첫 시간에 했어요. 검색에 대한 이야기,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 1순위도 오르는 거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아직 바라시면 안 돼요. 워낙 선수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1순위까지 검색되면 하이 한 30위 정도의 검색대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요 용어를 황동철 씨가 오늘 많이 알려줄 거예요. 그 친구는 최일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 친구여서 또 그 블로그 마케팅, 뭐 또 소셜 마케팅 이런 분야 등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 친구여서 그 다음에 온천에러에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참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검색 순위 올리는 거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검색 순위는 키워드 광고의 핵심이에요. 검색 순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블로그에다가 내가 검색되어야 되는 단어를 문장을 쓸 때 100개를 넣는 것과 10개를 넣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검색에 필요한 단어를 100개를 넣어서 문장을 만드는 방법. 그럴 때 검색이 높아져요. 네. 오케이. 그렇죠. 예. 그 아이템에 대한 얘기인데요. 문득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것도 가능한가 네, 싶어서 네. 제가 만든 그 자격증이 하나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인데 이 사람의 어떤 그 타고난 성격이라든지 또는 학습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진로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검사지를 통해서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MBTI 비슷한 건데 요즘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개인과 개인, 또 가족과 가족, 또 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통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 그 어떤 검사지를 이제 제시를 해주면 예. 네.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주는 어떤 감사 예, 사업 같은 게 됩니다. 가능할까요? 네. 소통을 주제로 하는 네. 네. 무엇을 주제로 하던 네. 그 검사지를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가능해요. 아.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다음 단계는 그러니까 그 검사지에 대한 라이센스 갖고 계시잖아요. 아, 제가 만들었습니다. 되죠. 2차 농산물 그 충분히 그 라이센스가 없으면 또 그 본인이 만들었지만 어디 기관의 검증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설문지라는 게 네. 그 검사지라는 게 뭐 심리학 박사가 뭐 같이 있다든지 뭐 네. 어떤 그런 배경 속에 뭐가 좀 있어주면 그게 또 꼭지가 돼서 여러 가지 홍보 전략을 만들어요. 아, 네. 홍보에 관련된 네? 홍보에 관련돼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 제품군에 대해서 네. 그 조사지가 네. 어디 학술에 게시됐다든지 네. 또는 그 조사지를 만드는데 심리학 또는 여러 가지 학술을 같이 병행한 학자가 있다든지 네. 그랬을 때 의견을 제시해요. 혼자 막 개발하는 얘기는 혼자만의 얘기를 써야 되잖아요. 아, 그게 이제 저도 합의를 갖고 있습니까? 아, 그럼 됩니다. 네. 합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합의에다가 네. 친구들을 좀 끼면 돼요. 네. 풍성하게 만들고 스토리예요. 어쨌든 스토리를 만들어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스토리가 없는 상품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결국 신뢰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또 질문 좀 짧아서 좀 시간이 짧아서 안타까운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매주 수요 특강은 여기 자리를 꼭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그 쇼핑몰 사업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매주 수요일이라면 창업 특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경제 사업에 대한 특강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들으신 것 중에 저 친구가 하는 게 오늘 나온 게 7가지거든요. 제가 했던 업종이 벌써 느끼시는 분,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했던 분들, 오너 기질이 강한 분들은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친구가 내공이 어디까지 있는지 벌써 분석이 끝나 있어요. 이미 오늘 강의만 통해서 들어보고.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모르고 지나갈 수도 관계 없습니다. 왜? 뭐 여러분들 인생과 제가 섞일 그 특별한 계기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저희 수업 끝나고 나면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섞일 일은 없어서 좋겠지만,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과 좀 공유하는 인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유해서 언제든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끄집어내 올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분이 뭐 30몇 년 동안 강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뭐 전 강사 안 가고 공부 많이 하고 뭐 고대, 연대 이쪽에 명강사가동 다 알고 있고 다 거기 있고 지인들, 후배들 다 그래요. 워낙 너무 오래 해서 이제 전 2013년도에 온라인 졸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미 온라인은 다 돌고 그 회의가 온 거예요. 그 온라인에 대한 아주 그 안 좋은 폐해가 있어요.
65년간 쌓은 지식을 단 1분 만에 가져가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인사가 없어요. 그게 사이버의 철학, 지금 사이버 세계에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진짜 내공으로 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남의 글을 퍼갖고 와서 싸워요. 자기 지식은 하나도 없고 온라인에 떠드는 지식을 막 포옹으로써 저와 대화가 되면 나중에 그 친구 딱 만났는데 댓글이 1000개까지 넘어갔어요. 싸워서 사상을 갖고 싸우는데 넘어갔어요. 내가 지고 보고 싶었어. 내가 졌다라고 표현하고 보고 싶다고 해서 만났어요. 거지 깜깜이에요. 대가리 빈 친구예요. 거기서요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아, 이게 사이버 세계에서 골 핀 친구가 남의 글을 퍼다가 저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내 사고를 막 쓰는데 이 친구는 맨날 퍼다가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톡방이나 이런데 그림 막 올리고 오지 마세요. 내가 쓴 글을 올리세요. 진짜로. 진짜 진정성 있게 내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맨날 남의 글 복사 갖다 놓고 그거 하지 마세요. 왜? 내가 그러는 순간 남들도 그러거든요. 그럼 톡방이 10분 만에 300개 글씩 올라가요. 그거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거.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그냥. 그 톡방은 존재성도 필요 없어요. 진짜 내가 생각한 대로 처음에 뭐라고 했죠? 쪽팔리지 않다. 창피한 거 아니다. 네? 내가 남들이 내 글을 갖고 공격하지 하던 말던 그건 그 사람 선택이지 내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쓸데없는 그림 퍼나르지 마시고 정말로 내 글, 진정한 내 글 잘못 써도 된다. 내 글을 서버로 파기 온라인에서 할 때 그때 진정한 친구들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 걸러져서 최종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게 진정한 사이버 세계의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수업이 조금 늦어졌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황동철 씨 모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열고 여러분들 이름으로 된 네이버를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탄생을 완전히 하고 그 다음에 홍보 전략, 마케팅 전략을 같이 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